자, 그 다음 장 넘어갑시다. 형용사 부사 밑줄 좀 볼게요. 형용사 부사 밑줄 68페이지요. 거기도 1번부터 아래 6번까지 빈칸 있는데요. 영어 쓰는 건 없습니다. 한글 개념 쓰는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고민을 하고 쓰셔야 돼. 생각이 안 나면 뭘까 고민을 해보시죠. 다 썼을까요? 여기 보세요. 형용사 부사의 밑줄이 있을 때 형용사랑 부사는 애초에 다른 놈입니다. 그래서 개념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형용사를 써야 될지 부사를 써야 될지 기억이 날 텐데요. 중요한 건 내가 수업할 때 얘들아 여기는 형용사 또는 부사 써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용사 부사를 네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문법에 맞게 써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려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가볼게요. 형용사 부사장의 구분입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에 밑줄이 있는 경우 수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왜요? 형용사 부사는 수식하는 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그거를 유추해서 찾아내셔야 돼. 여기는 당연히 답이 뭐겠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누구는?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 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됐어? 구는 전면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다 부사가 수식해. 됐어?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사는 명사 제외하고는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니까. 보어로 쓸 수 있는 것은 누구이며? 보어로 쓸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며 뭐는? 부사는 보어로 쓸 수 없다. 됐냐? 그래서 보어를 취하는 이문형 또는 오문형의 주요 동사. 문형이 이형식, 오형식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한번 보자고. 단어를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잘 따라와. 비동사는, 비동사는 우리 몇 형식에 쓰이죠? 비동사는 몇 형식에 쓰여요? 몇 형식에 쓰이냐고요? 이거 질문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인 줄 알아? 여러 형식에 쓰여요. 몇 형식에 쓰이냐고? 와, 영어를 초3 때부터 배워야 돼. 초3. 3, 4, 5, 6, 1, 2, 3, 1, 2. 9년째 배우고 있는데 비동사 몇 형식에 쓰이냐고? 태연아, 비동사 몇 형식에 쓰여? 이 형식에 쓰여? 나머지는? 안 쓰여? 비동사 몇 형식에 쓰여? 다른 형식에 안 쓰여? 오? 오빠? 오? 몇 형식에 쓰이냐고? 어? 1형식? 아니 정확하게 이게 몇 형식 몇 형식에 쓰입니다 이렇게요. 어? 2형식만 쓰인다. 아니에요? 변? 변? 몇 형식에 쓰여?
아 시끄러 이씨 떠들어 이씨 몇 형식 했어요? 이 형식 했어요? 권? 어? 1, 2 형식 했습니다고? 정? 몇 형식 했어요? 2 형식 했어요? 니네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에만 쓰이죠. 1형식에 쓰이는 걸 니네 한 번도 못 봤어? There is, there라는 몇 형식인데? There is, there라 몇 형식이냐고. There가 뭔데? 주어야? is나 are 뒤에 나오는 게 주어지. There는 부사고. 걔가 몇 형식인데? 걔가 1형식이야. 비동사가 1형식에 쓰이면 해석 뭐라고 하는데? 있다, 존재하다의 뜻이야. 이 형식에 쓰이면 뭐라고 쓰이는데? 써 있잖아. 이 형식에 쓰이면 뭐라고 쓰이냐고. 있다, equal의 뜻이야. 같다의 뜻. 됐냐? 비동사는 이 형식 아니면 이 형식에 쓰인다. 고2 되는 것들 이걸 몰라. 와, 어떻게 생각하니 성원? 어떻게 생각해? 한심하지 않니? 그치? remain 몇 형식 했어요? 아니 시선 딴 데로 돌리지 말고 성우야 remain 몇 형식 했어요? 몇 형식 했으냐고 remain 야 우리 내신 때 했던 거야 remain 몇 형식 했으냐고 아니 모른다 그래 씨 공부하려고 생각한 척 하지 말고 이걸 생각해야 돼? 태연아 몇 형식 했어요? 몇 형식 있어요? 형식 그렇지 1형식, 2형식에만 쓰이죠 그냥 내가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니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르쳤던 사람들을 다 뛰어내리게끔 하든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리메이는 뜻이 뭔데?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남아있다의 뜻이야. 됐냐? 주어가 남아있다 할 때 1형식이야. 주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했을 때 2형식이라고. keep. keep은 어떻게 쓰입니까? keep은 세 개밖에 없어. keep. ing. keep. 목적어. ing. keep. 목적어. from. ing.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이해됐어? stay 몇 형식입니까? become 몇 형식입니까? 같은 유식끼리 진짜 와 씨 확 죽여버릴까? 개수 몇 형식으로 쓰입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S입니다. 1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주어가 자라다, 성장하다. 2형식에 쓰이게 되면 뭐뭐가 되다. 3형식에 쓰이면 무엇무엇을 기르다, 재배하다. 했냐? 되다, 해치다, 이 형식 얘기하는 거. 왜 썼습니까? 쓰임 몇 형식? 어? 어피얼 몇 형식에 쓰입니까?
히어가 1형식에 쓰이면 나타나다, 등장하다. 2형식에 쓰이면 seem하고 똑같이 뭐뭐인 것 같다. 되니? 단어 좀 더 외우라고 좀 제발 능기비 씹어둔들어. 어? 어법 시간인데 이거 가장 기본적이다. 루, 뭐뭐인 것 같다. 몇 형식?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릉라이크처럼요. 알았죠? 어. 물론 구문석하기 따라 다른데. 얘네들 감각동사라고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예를 들면 몇 형식인데? 몇 형식 동사들이냐고? 아, 지금 이거 무슨... 아, 진짜... 아, 저 촬영 중이구나. 전화기를 찾았는데. 어. 112에 신고하려고 그랬어. 아,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해야 되나? 아, 111에 신고해야 되는구나. 111이 어딘지 아냐? 어, 간첩 신고하는데 지금 정말. 감각동사들이야. 이 형식으로 쓰여. 뒤에 그래서 형용사 보호해야 된다라고 졸라게 배웠었어. 부사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몇 형식 얘기하는 거야?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참점사. 됐어요? 아니면 find 5형식, make, drive, get 뭐뭐시 뭐뭐 하게 하다 5형식, leave, keep. leave는 몇 형식에 쓰일까? leave for 어디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됐냐? leave 다음에 장소 어디 어디를 떠나다. 리브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내버려 둔다. 됐니? 오형식입니다. 뭐? 뭐요? 3형식 아닌데요?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1형식, 1형식, 3형식, 5형식일 수 있는 거. 어, 내가 뭐라고 써놨냐? 어, 잘못됐어. 3형식. 됐니? 얘들아, 이거 나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했거든? 초등부 수업하는 줄 알고 지금 착각했어. 알았지? 제발 좀 외워 또 이거. 박스에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야. 얘네 동사들 족도 잘 나온 애들이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알았냐? 아니 괜히 어마어마 어려운 단어 좀 외우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문법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 의미에 주의해야 할 부사 그랬어. How we. Hi. 이거 내신 때 했었었지. 두 개 다른 단어라고 얘기했었었죠. Hi는 품사 뭘로 쓰이니? Hi. 품사 뭘로 쓰여? 품사 뭘로 쓰이냐고. 형용사만 쓰여? 니네 이렇게 물어보면 니네 지금 받고 있는 학교 내신 점수 있잖아. 그거 받은 것도 신통망통해. Hi는 뭘로 쓰여? 끝이야? 아니야! 두 개 다 쓰여. 됐니? 높은, 높게 다 쓰인다고. 진짜 물리적인 높이를 나타내는데 다 쓰인다고. 형용사, 부사. 얘는 오로지 부사. 뭐? 하일이라고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뭐야? 하일이라고 바꿀 수 있는 단어. 벨이라고, 벨이. 졸라의 뜻이라고. 알았냐? nearly, near. 얘는 거의래. 얘는 뭔데? 뜻이. 가까이에. 됐어? lately, late. lately는 최근에. late는 뭐? 늦은, 늦게. 됐냐? 야, 최근에랑 늦게랑 어때? 완전 다른 단어인 것 같지? 아니야. 삼성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낸 게 최신의 덕분이야. 그래서 내용이 연결된 거야. 알았어? Hardly하고 hard. Hard는 뜻이 뭔데? 딱딱한, 어려운, 빡센, 굳은 뭐 이런 뜻이잖아. 힘든, 흔히. Hardly는 뜻이 뭐라고? 부정부사로서 거의 뭐 맞았다. Hardly, barely,
rarely, seldom, little, scarcely 다 부정부사 거의 못 맞았다 알아봐야 돼 알았죠 그 다음 비교급 수식 부사 저한테 다 배웠던 거잖아 멋지 이브 파스텔 하나? 다섯 개 언니 베리는 뭐를 수식하고 뭐 써야 돼? 베리는 누굴 수식하는데? 베리 베리 아 얘네들은 비교급을 수식한대 그럼 베리는 뭘 수식하겠냐고 아 답은 원급 아니면 최상급일 거 아니야 두 개 중에 뭐 골라야 돼? 원급을 수식하고 베리는 그래서 비교급 수식 못한다 됐냐? 그 다음 세 번째 인하프의 위치 수식 위치 얘들아 내가 니네 내신 대비할 때 인하프 나오면 인하프 다음에 충성사 이거 나오면 내가 니네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 뭐 얘기하는 줄 알아? 중학교 때는 인하프트를 소대캔으로 바꿨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니네들 시험 문제 존나 많이 나왔을 거야 하지만 고등학교 와보니까 어때? 족도 안 나와 나도 니 버들소비 B as well에서 A로 바꿨을 수 있는지 중학교 때 그렇게 시험 봤는데 보니까 안 나와 나눈니 A, 버들소 B는 영적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어요? 인하프트는 영적도 조심해야 되고요 뭐 조심해야 된다고요? 어순배열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 잘 들어 인하프트 부정사는 형용사나 부사는 인하프 앞에 써줘야 돼 됐냐? 근데 명사는 인하프 뒤에 써줘야 돼 명사를 인하프 뒤에 써줘야 된다는 게 고3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알아두시라고 됐어? 그래서 인하프 명사 투부정사 그 문장이 아직까지 기억나거든? time enough to 써놓고 만약 하느냐 물어봤어 안 된다고 enough time to 써줘야 돼 이해됐냐? 그래서 내가 내신 때도 얘 나오면 얘들아 영작 조심해 어순배열 조심해 맨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바꿔 쓰는 건 시험지 안 나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물어본 거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됐냐? enough가 뭐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enough가 뭐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뭐 써줘야 돼? 명사를 됐어요? enough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하는 데 반해 형용사, 부사, 동사는 뒤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고 이해 됐어요? 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식 위치 잘 보라고 어순배열 조심하라고 그래서 enough 다음에 명사 형용사나 부사, 동사 다음에 enough 됐어요? 순서 잘 보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시간이 남았거든? 69페이지 봐봐 어차피 숙제된 거거든 1,4,5,7,9 시작 문제 풀어보세요 생각하고 풀어 답의 근거를 생각해 어차피 답의 근거 쓰는 거 숙제야 문제 푼 사람들은 근거도 쓰세요
찍을 땐 근거를 갖고 찍어야 돼. 다 찍었냐? 거기 들어가. 1번 가봅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다수결로 갑시다. 맞다 성. 틀렸다 성. 씨, 뭐, 아무 대답이 무슨 미친 것도 아니야? 다시, 손 안 대면 뒤져. 맞다 성. 틀렸다 성. 들어. 맞다. 손 내려. 틀리다. 손 내려. 그럼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요? 그냥 빼버려. 맞는 겁니다. 니네 이거 동사로만 알겠니? 형사로 됐어요. 라이브 쇼 안 들어봤어? 라이브 쇼 안 들어봤나? 많은 거주자들, 루럴 에어리어스에서 사는 시골지역에 사는 많은 거주자들은 have found 발견합니다. 뭐를? 살아있는 뱀을. 됐냐? 형용사로서 살아있는 이란 뜻이야. 됐냐? 살아있는 애 형용사가 얘도 있어. 얘는 못 써. 왜 못 쓰는 줄 아니? 얘는 형용사인데 명사 수식 못해. 보호자리만 쓰여. 앞에 어가 붙어있는 거. 그냥 이거 맞는 겁니다. 얼마나 단어를 모르는지 알겠습니다. 단어를 얼마나 대충 외웠었는지. 3번 가볼게요. 3번 드라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니 성우꺼 그만 보고. 맞아 틀려. 어? 뭐 한다고? 난 쉬고 맞춰 출려 빨리 얘기해. 맞춰 출려. 야 씨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난 안 들었어. 맞춰 출려. 맞춰 출 맞춰 출려. 수진아 아니야. 틀린 이유를 얘기해봐. 근거. 뭐라고요? 동사 원형. 분사 구문을 했어야 된다고요? 왜요? 아니 저기 병렬이에요. 인클루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내가 문법 문제 풀 때나 독해 문제 풀 때 컴마 컴마 보이면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괄호를 묶어야지. 괄호를 묶으면 뭐가 보이는데? 최고야. 유지하는 게 곡물을 건조한 상태로. 드라이는 품사가 뭔데? 오형식에 맞는다는 겁니다. 알았죠? 틀려도 괜찮아. 이해해.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 알았지? 남아. 문법이나 독해 문제 풀 때 컴마 컴마 나오면 무조건 뭐하라고? 묶어버리라. 됐니? 최고야. 유지하는 게 곡물을 건조한 상태 줄이기 위해서 곤충, 벌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됐냐? 습기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 알지? 벌레 생긴다고. 알았니? 그래서 건조한 상태로 TV 오용식을 쓰였어요. 됐어? 5번. 맞아 틀려? 그래 이렇게 단순한 건 알지. 빅은 뭐라는 거 아니까. 품자가 뭔데? 빅. 형용사. 그럼 어디다 써줘야 돼? 이 라파 앞에다가. 됐어요? 7번 가볼게요. 뭔데 문제가? 어법상 틀린 부분을 하나씩 찾아 밑줄을 꼭 바르게 해서 하세요. 7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7번은 어디 쓰는 줄 아니? 이게 틀렸어. 왜 그런 줄 아냐? think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오형식이야. 이거 생략할 수 있어. 됐어?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 돼. 목적격 보호자리.
송태로 바뀌면 가고 BPP 되고 형용사 반대로 해야 돼. 됐냐? Successful 써줘. 알았지? 어려워. Teaching이라는 건 여겨집니다.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송태. 됐어? Think가 오형식에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 9번 가볼게. 9번 어디가 틀렸니? 어디가 틀렸어? 아까 remain은 몇 통씩 쓰인다고 그랬어? remain은 몇 통씩 쓰인다고 그랬어? 내가 아까 책판에 다 적어줬는데 그냥 재밌게 웃고 떠드는 거 하나도 표기 안 했지? 그치? 얘는 이형식 아니면 이형식 했어요. 주어가 그대로 남아있다 할 때는 이형식이야. 근데 주어가 뒤에 보완 상태를 유지하다 할 때는 이형식을 써요. 그들은 침묵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됐냐? 형사 써줘요. 이형식으로 쓰였어. 됐어? 그래서 silent까지만 쓰셔야 된다고. 됐니? 됐냐? 근거 알아오시고 꼭 채점해 오세요.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